한인 커뮤니티 목소리가 반영된 의료 개혁을 이뤄내고자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제가 여기 소개시켜드릴 분은요, 마리 로페즈 주치라고 캘리포니아 파이프로시 단체에서 오셨고요. 또 의료 정책 전문가이십니다. 그러면 먼저 마리 로페즈 씨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Good morning, everyone. My name is Mari Lopez, and I'm with the California Partnership. The California Partnership is a statewide organization. It's a network of organizations that support programs that reduce and eliminate poverty. The California Partnership is also a state partner of the Healthcare for America Now campaign, which is a move. 지금 마리 씨께서 말씀하신 거는 지금 현재 미국의 미국은 의료개혁이 필요한 필요하며 또 한인 커뮤니티와 타 소수 민족 커뮤니티가 함께 모든 의료개혁 정책에 있어서 불평등이 없도록 일하는 것입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공공보험 플랜은 한인 무보험자와 타민족 무보험자의 숫자를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소수민족 커뮤니티가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커버하는 양질의 포괄적인 의료보험이 필요하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국 의료 개혁이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를 했는데요. 첫째, 소수 민족들이 사는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의 의료 서비스 교회의 향상과 보호가 되어야 된다. 둘째, 의료 서비스의 향상이 요구되는 부분을 알기 위해서 소수 민족 커뮤니티 의료 서비스 결과를 주시해야 한다. 셋째, 의사와 환자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강화된 언어서비스 관할 기관의 참여와 문화적으로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 넷째, 연방국회에서 승인되는 정책들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만드는 거주, 고용, 교육, 기타 부분에서의 공공정책을 지지해야 한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진정한 의료개혁은 모든 소수민족들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그리고 이러한 개혁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할 때만이 진정한 개혁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현재 한인 26%만이 정기적으로 의사를 만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나머지는 치료와 질병의 진단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 주요한 요인으로는 의료보험의 부재와 의료불평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 한인의 무보험률은 52%로 모든 인종 중 가장 높게 나왔고요. 여기에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요, 이민신분, 그리고 의료보험료, 그리고 직장 의료보험 플랜 부족 등으로 나타났는데요. 의료 불평등과 관련해서는 한인들은 문화적, 언어적으로 적절한 의료 서비스의 부족으로 인해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지난번 큰마당에서 의료개혁에 대해 논의한 바 있는데요. 건강의료보험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동등하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아야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습니다. 저희가 원칙을 세웠어요. 그래서 첫째,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료보험을 주자. 이것은 저희 한인분은요, 한 5명 중에 한 분은 서류 미비자세요. 그래서 이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금을 내고 있으며 우리 현재 의료체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다양한 인종과 민족들을 위해 문화적, 언어적으로 적절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 불평등을 없애자. 세 번째, 모든 사람들이 능력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질 높고 저렴한 공공의료보험 제도가 제정되어야 한다는 세 가지의 원칙을 저희 민족학교가 캠페인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바마 행정부는 빠른 속도로 의료개혁을 추진 중이고요. 5월 메모리얼 데이 전으로 법안이 상정될 것이고요. 이에 우리 이민자 커뮤니티는 모든 주민들이 차별 없이 의료 혜택을 받아 건강한 미국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 상하원 의원 사무실 방문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지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은진 씨가 좀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장은진이고요. 우리가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는 10마디 말보다 직접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좀 더 효과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분은 47세 여성분으로 현재 네일샵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인데요. 작은 군종이 너무 오래 자라나서 몸을 조금만 누워서 움직여도 다른 장기를 건드려서 일주일에 한 15파운드나 빠질 정도로 통숭이 너무 심했습니다. 근데 이번 한 번은 가디나 응급실에 남편과 찾아갔는데 검사하는 것도 없이 마냥 기다리고 있다가 새벽에 아이들 때문에 남편은 집에 가고 혼자 병원에 남아 계셨는데 어떤 사람이 따라오라고 해서 밖으로 나가서는 그냥 집으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 가자마자 통증이 너무 심해서 진통제를 먹고 잠깐 잠이 들었던 것 뿐인데 이분은 새벽 5시에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병원에서 쫓겨나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한국어를 하는 사람을 찾아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그 병원 측에서는 그걸 무시하고 그냥 돌아가라고만 그렇게만 얘기를 했고요. 이때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하고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4,000불이라는 높은 치료비가 나왔고 9회도 계속 아프셨기 때문에 병원을 여러 번 찾아가셨어요. 그렇지만 그때도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때마다 어마어마한 진료비만 쌓여서 그 진료비를 낼 상황이 안 되셨기 때문에 그 크레딧이 결국엔 엉망이 된 그런 경험이 있으시고요. 결국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도저히 미국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 해서 한국으로 가셔서 수술을 하고 돌아오셨는데 그래서 그 후에 보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으셔가지고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 회사와 접촉을 하셨는데 시도를 했는데 그 자궁 균종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그 병력으로 인해서 보험료 책정하는 그 가정에서 너무 높은 보험료 때문에 중도에 포기를 하고 마르셨어요, 이분은. 그래서 이분은 제대로 된 치료를 한 번도 받지 못하고 엄청난 진료비로 크레딧은 망가지고 언어 서비스를 한 번 받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불평등을 겪고 보험 가입을 시도했으나 높은 보험료 산정으로 가입도 하지 못하는 이분뿐만 아니라 많은 한인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요. 누구나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아마 참여하신 분들도 다들 알고는 계시는데 한 사람의 목소리만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라는 한 목소리를 내어주셨을 때는 꿈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의원 방문을 해보면 많은 의원들이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실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원하는 의료개혁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책 위반자들, 특히 의원들을 방문해서 교육을 해야 할 필요성이 꼭 있는데요. 의원을 찾아가 교육을 할 때 의료개혁이 왜 필요한지 무수한 말을 하는 것보다 직접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 직접 참석을 해주셔서 그 말씀해 주시면 의원들이 좀 더 귀를 기울여주고 가슴에 더 훨씬 와닿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현재 찾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험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본인이나 본인이 아니신 가족분이더라도 같이 동참해 줄 수 있는 분을 찾고 있고요. 그리고 같이 가시는 것이 힘드시다 하시면 현재 겪고 계신 스토리를 저희한테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많은 분들이 이걸 원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는 지금 현재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교회에서나 마켓 앞에서나 저희 민족학교 봉사자들을 만나게 되면 꼭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민족학교 323-937-3718로 전화 주시고요. 여기 자리해 주신 기자분들도 가시기 전에 여기에 꼭 서명 부탁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이걸 필요하다는 걸 알고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 우리가 원하는 의료개혁을 꼭 이뤄낼 수 있거든요. 꼭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세요? 캠페인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본격적으로 지금 저희가 4월서부터 시작을 했고 지금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다른 질문 없으면 지금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